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자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아침에 미국 하락의 영향으로 낙폭 심하게 갭 하락했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다시 저항권에서 밀려버리다가 자 마칠 때 그래도 좀 당겨서 끝났는데요 코스피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86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낙폭 큽니다 마이너스 1.61% 하락 자 그래서 코스닥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오늘 또 바이오 주자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자 코스닥 많이 올란 만큼 좀 빠져도 아직까지는 지지할 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나 오늘 추가로 미국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서 무엇이냐 자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23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43% 하락 중입니다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보다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거의 전저점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80% 이상으로 늘렸어요 자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1조 1000억 정도 맞습니까 5천 6천 7천 8천 9천 한 1조 한 500억 정도 규모로 계속 매도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 방어하려고 매수는 하고 있으나 힘이 좀 딸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대거 실행했고요 자 현물은 기관이 좀 사주고 있으나 자 외국인이 선물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장막판에 확 끌어당기면서 자 그래도 지켜야 될 만한 선 남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죠 손만 잡고 자겠다 해놓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될 선 정도는 지키고 있는데 좀 불안하다 그래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했고 만약에 장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100% 현금 보유하겠다 했는데 안 깼고 그 다음에 종목별 지지 하는 지지 라인 깨버리면 100% 현금 확보하겠다 했는데 안 깼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는 매수세 나오지 못하고 마이너스 300억대 규모로 1000억에서 많이 축소시키면서 끝냈고 코스닥도 보시면 자 마이너스 1000억대 코스닥이 프로그램 많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낙폭 컸다 자 우선 오늘 특이한 상황 보면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폐대기를 친다 집단 폭격을 가했어요 그죠 그래서 박살을 내버렸고 닥터케이는 조선주와 통신주 강세 예상되니까 포트폴리오 편입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매치가 됐습니다 조선주와 통신주만 강세입니다 나머지 조금 좀 올라간 거 있는데 유독 업종별 강세입니다 이 잘 뽑아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닥터케이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느 업종이 강세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런 순환매라든지 업종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 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추가 여기서 매도 사인 드렸어요 23만 1000원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놓을 수 있죠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22만 6천 깨지면 던지라 했으니까 비중 차익 실현하고 그죠 추가로 상승할 것은 일부 비중으로 들고 가겠다 자 20일이 강하게 저항권인데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올라간다면 24만원까지 노려보는데 일단은 위험 관리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3만 1000원에서 그죠 그 이전에도 사고 팔고 했어요 그죠 방송도 지나간 방송 있으니까 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21만 1000원에 사자 이후로 추가 그리고 챙기고 다시 사놓고 추가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안 따라오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도 말씀 많이 드렸고 추가하자 한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분봉 매매를 할줄 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통신주는 강세보다는 배당 때문인 듯. 어쨌든 강세 아닙니까? 그죠? 통신주가 강세라는 데는 이를 달 사람 없습니다. 우상향이에요. 모든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강세 맞아요. 강세. 여기 위에 있잖아. 그죠? KT도 3400원까지 노려보겠다. 3450원이죠. 일부 차익 실현했어요. 자, 일부 물량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더 많이 먹기보다는 위험 관리 하랍니다. 먹은 것 안 토해내요. 지금 오늘 지수 마이너스 1%대 넘게 빠졌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 풀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밀렸습니다만 21만 1000원, 21만 3000원 넣었으면 플러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다 풀었습니다.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를 심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비교적 양호하게 조정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 낙폭 제법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조선주와 통신주와 좀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낙폭 심했던 음식료 업종들이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그리고 오뚜기, 그리고 오리온. 자, 한미약품은 아니고요. 자, 낙폭 심했던 음식료 쪽으로 내기도 좀 들어왔다 오늘. 그리고 조선 통신에 강한 매수세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아직까지 쉽사리 못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고가는 명품들한테 다 뺏기고 중저가는 현지 중국 업체한테 많이 뺏겼다 했어요. K-뷰티 거의 끝났다. 죄송합니다. 사드 때문에 2년 공백 때문에 시장에서 잊혀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지. 그죠? 그래서 많이 밀리고 있다. 업황이 별로 안 좋다는 뉴스 봤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해보죠. 자, 셀트리온 전고점 인근인 원래 21선을 목표치로 왔습니다. 22만 7천원권까지 목표치로 왔었는데 추가로 더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시장 상황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백을 셀트리온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홀딩해서 23만 1000원에서 또 물량 축소했고요. 다시 사놓을 수 있는 사람 사놓으라 그랬고, 자, 그렇지 못하다면 22만 6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하시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깨졌으니까 홀딩입니다. 일부 물량 24만건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나왔네요. 이거는 창구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해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주는 모습입니다. 양호입니다. 일단 밑으로 세게 안 쳐지고 얼마나 60일 인근인 82,000원까지 잘 가느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외국계 매도. 셀트리온 제약은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조정받고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1.44 같으면. 그죠? 일단 양호한 흐름이다. 그러나 매수하고 이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잘 가지고 있다면, 잘 청산 내지는 손실 많이 봤다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잘 체크하는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LB 5%로 강하게 밀리니까 추가로 240일 못 지키면 문제가 있다. 8만원대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위로는 9만원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위로 8만원대까지 강하게 반등시도 나오는지 아니면 밑으로 힘없이 처지는지 잘 체크하셔라.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을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돌파했으나 오늘 코스닥 바이오 업계가, 바이오 업종이 오늘 다 약세로 인해서 같이 3.7% 밀렸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동일합니다. 밑으로 처지는지 위로 강하게 가는지 체크하셔라. 밑으로 처지면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자, 한미약품은 그래도 꾸준히 이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45만원대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강하게 돌파하면 47만 5천 열려 있는데 밀리는 게 더 정상적인데 잘 안 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의 급등 이후에, 그죠? 여기서 적당히 눌리고 위로 뛰었는데, 자, 매수하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자, 네이처셀은 주가 조작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넣어놨냐? 가지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빠져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셨죠?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아찔합니다. 20% 먹긴 먹었지만, 자, 먼저 잠깐 체크하자면 여기 인근에 방 띄울 때 기관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들어갔는데, 그죠? 야, 여기 인근부터 막 패대기 치잖아요. 그죠? 야, 좀 아찔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이슈 있는 종목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더 위주인데, 그죠? 근데 갈 것 같았거든요. 20% 먹고 나왔습니다. 5% 손절했으니까 15% 이상 다 수익 났어요. 메디퍼스트 20일 지지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돌파는 강하게 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제넥신 밑으로 꼬꾸라질 폼입니다. 별로예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이에요. 50만원과 57만 4천원 박스권인데 위로 돌파하는지 밑으로 처진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이 바닥에서 급하게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는데 오늘 직격탄을 좀 맞으면서 처지는 종목들은 처지고 있어요. 닥터케인 며칠 전부터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이날부터 그 의견 잘 따랐다면 수익이 났지 손실 없죠. 그죠? 자, 지나간 방송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한 방송들 녹화 다 돼 있으니까요.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나가서 말 지어내는지 아니면 맨날 손실 나는데 어쩌다 한 맞아가지고 좋아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자, 30만 분 계신데 좋아요는 몇 분 눌렀는가 한번 체크하죠.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 오른쪽 중반에 보시면 자, 실시간 채팅 꽃표 있죠. 그거 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손가락 세 번 움직이면 되거든요. 안 눌렀다. 눌러주세요. 실시! 반띵도 안되네. 반띵도 35분인데 14개 눌려져 있네요. 그죠? 14개. 자, 종우님 어서 오시고. 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중국이 2% 넘게 빠져요. 그죠? 이거 불안하니까 닥터케이 현금 80% 지금 보유 중입니다. 그죠? 심하게는 현금 100% 해라 그랬어. 그런데 지지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선들이 안 깨졌기 때문에 시장도 안 깨졌기 때문에 20% 들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다 던진 분도 계시고 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20% 전체 포트폴리오 5%씩 그러니까 종목마다 들고 있는 정도는 된다. 자, 챙겨내고 3만 400원이 목표치였으니까 20일 깨지는 거 보고 챙겨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23만 전원에서 챙겨내고, 그죠? 그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먹은 거 안 토해요. 가능하면 챙겨갑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려다가 밀리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자, 해외 선물 마지막 한 번 더 체크하고 마무리하죠. 야, 마이너스 4.6입니다. 마이너스 0.76이에요. 자, 현금 확보 많이 해랑 의견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내일 물론 아침 방송할 겁니다만 아침에 갭 하러 간다든 제가 지지 무너지고 하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20%도 적당하게 다 청산하셔야 돼요. 그럼 먹은 거 약간 토해나는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그리고 장중 스팟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장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방송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기법 강의할 겁니다.
2부에는 이제 분봉매매 강의할 거예요. 자, 1부에서 너무 분봉매매부터 해버리니까 직장인들이 주식 기법 좀 공부하고 싶고 종목 상담 같은 거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캐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법 강의 먼저 좀 하고 시간 되는 분은 분봉매매 하는 거 스킬 어떻게 한다? 사고팔고 하는 거 보여드린다고요. 그죠?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그 과정을 다 통과했거든요. 그죠?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 딸랑딸랑 눌러주시고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닥터 K는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 있다면 아니면 좀 볼만하다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말입니다. 무료인데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검증해보시고 모든 방송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증해보시고 확률 높다 생각하시면 지인들에게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같이 보자. 무료인데. 그죠? 무료 방송인데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힘 빠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 표시 있어요. 슈퍼챗이거든요. 닥터K 공식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그럼 힘 나겠죠? 더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넣는 거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자, 추천 방송에 닥터K 핵심 필살기 주식 상처 탈출 팁 1부터 10까지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나중에 9시에 찾아뵙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